안녕하세요,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네, 듣도 보도 못한 대바대 경기. 오늘 또 대회 첫 번째로 열어보는데, 자, 비조까지 경기가 끝났고요. 저도 아주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자, A조는 햇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셨고요. 그리고 별타래님께서 피자를 타가셨고요. 햇님님께서 이제 피자를 타시면서 결승에 진출하시는. 그리고 B조, B조는 또 야타 선수께서 결승에 진출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맵 추천해 주시죠. 네, 추천하겠습니다. 깊숙이 있어가지고. 아자로프의 휴게실 되겠고요. 아, 아자로프의 휴게실. 여기가 아마 종 그. 네, 맞습니다. 예, 예. 에이스의 맵이죠. 그 호무새님한테 그 마이크. 허허하네요. 아, 네, 잠깐만, 호무새님. 아, 네, 호무새님. 방을 이제. 네, 아자로프의 휴게실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소개. 되겠습니다. 시조죠? 시조죠. 시조는. 잠시만요. 시조. 자. 그 노래 배경음악도 처음부터.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처음부터요? 네. 오케이. 다음으로. 그 승자 시조입니다. 시조 첫 번째. 잠시만요. 네, 시조 첫 번째 선수는 이제 피직스님입니다. 피직스님. 846시간이라고. 각오는 리허설 때 우승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배신대회 리허설 때 참여를 하셨거든요. 할배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 타임에 비해 생존자 시간이 극히 적다네요. 그리고 두 번째 승자, 두 번째 참가자는 풍조양님. 100시간이죠. 100시간이죠. 안두인이 왜 빛에게 배신당한 줄 아십니까? 배신은 빛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빛은 날 배신했다! 배신했다. 이번에 이제 각오가 약간 남달라가지고 뽑게 됐습니다. 풍조양님. 저분도 생가요? 풍조양.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그림이 새 같은데? 아, 저게 새였군요. 프로필 사진이. 바람 풍... 하여튼 두 번째 생자는 참가자는 풍조양님이었고, 세 번째 참가자분은 간호수님입니다. 간호수님. 회사도 이제 포켓몬스터의 간호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205시간 유저시고요. 각오는 대바대 플레이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 용의 욕망을 이 대회를 통해 분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 좋아, 사륙 좋아, 허무새 좋아. 좋고요. 무난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참가자분은 로테님. 로테님은 이제 121시간 유저십니다. 코인도 해본 사람으로서. 이거 뭐 그 빛 가상화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 아, 예, 손절각을 날카롭게 보는 그런 분이신가? 익절을 뭐 익절하셔야 아무튼 손절. 아, 그렇죠. 손절이 아니라 익절을 하셔야 되는데. 익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손절을 하시겠다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네요. 불안해요, 이분. 네, 익절을 하셔야 될 텐데. 손절하는 자신 있습니다. 후, 이거 계좌번호도 미리 적어둬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분 이거 생존자 C조는 전체적으로 이제 플레이 타임이 좀 낮아요. 네, 떡상 하시기를 네. 기원하고요. 지금 피직스, 지금 한 분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저 피직스님께서 846시간. 근데 저분은 이제 플레이 타임에 비해서 생존자를 아 살인마 유저시군요. 그렇죠. 살인마를 거의 다 했고 생존은 거의 안 하신 유저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약간 기대가 됩니다. 예, 100시간, 200시간, 121시간, 그리고 846시간 이 정도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아, 저 호순이 누나 그림이 마음에 드네요. 자, 다음 경기. 자, 준비해 주시고요. 선수분들. 아이템 다 드렸으면 네 분 다 전부 참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홍세님 맵도 준비되셨으면은 아자로. 자, 이제 홍세님께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허허 레드 해 주세요. 제가 찍겠습니다. 레디. 자, 시작해 주세요. 네. 호. 자, 천하제일 배신 대회. 제 3경기. C조 1경기. 잠깐만, 홍선생님.
홍선생님? 설정 안 했나요? 아, 네, 맵은 아자로프의 휴게실이었, 제가 시작했고요. 하셨을걸요? 네, 네. 하셨을까요? 자, 시조. 아자로프의 휴게실은, 일명 종구라고 불리는 레이스의 맵입니다. 레이스의 맵인데. 아, 네, 필리 모조모시라고 하죠. 네, 필리 모조모시. 아, 종을 들고 다니는 살인마입니다. 일명 이제 대바대기에서는 약간 아이돌 취급을 받는. 그치. 다리가, 각선미가 아주 날씬한 살인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자로프의 휴게실은, 판자가 꽤 많은 맵이에요. 판자가 많아가지고 인성전보다는 판자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판자를 이용하느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생존이 갈리겠죠. 네. 아, 지금 또 불안한 기운이 들기 시작합니다. 호우. 호우는 굉장히 막네요. 이건 시작된 것 같은데. 로딩이 좀. 아, 네,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작됐고요. 자, 아, 이번에는 마이클 마이어스를 선정을 했네요. 네, 할로윈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하얀색 가면을 쓴 제 지금 옆에 계신 이분께서 지금 네, 살인마를 하셨고요. 네, 제 사진 이분입니다. 이분. 저입니다. 저. 네, 이분이에요. 네. 지금 호무새님의 퍽을 보면은 그 스킬을 보면은 이제 거미 퍽을 드셨네요. 거미 퍽. 거미 퍽은 집착자를 볼 때마다 이제 이동 속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퍽인데 이거를 드셨네요. 저게 놓칠 때마다 이속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네, 맞죠. 추격을 시작하고 놓칠 때마다. 아, 지금 발견했죠? 발견했죠. 혹시 대머리 김풍인가요? 아, 볼게요. 아, 아니네요. 모자. 이거 같은데. 아, 모자구나. 풍조양님이죠, 풍조양님. 근데 눈치를 챈 거 같습니다. 눈치를 챈 거 같고. 근데 일단 저 마이클 마이어스 이 살인마는 이렇게 관음. 아, 관음이래요.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관음. 그 응시. 이 기술 이름이 뭐죠? 하여튼 쳐다보면은 이 자신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지금 보면은 쫓아가지 않고 스토킹이라고 하죠. 스토킹. 네, 쫓아가지 않고 이게 바라보면은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원작을 충실히 반영한 살인마지.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놓쳤죠? 아, 이거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죠? 다시 발견하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7시 방향에 게이지가 있는데 저게 다 모일 때마다 한 단계 모일 때마다 강력해지는 살인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3단계가 꽉 차면 단 한 방에 생존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되고요. 호무새님 일단 헤매고 있고요. 저렇게 지금 관음하고 있죠? 관음하고 있는데 관음 성공했어요. 어디 지금 모르지? 지금 2단계고 3단계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빨간색이 됐다는 거는 다 빨아먹어서 이제 단물이 안 빨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뺑뺑이를 수확하고요. 말했듯이 판자가 꽤 많은 데입니다. 19로서는 판자가 성가시기 그지 없거든요. 아, 19래요. 아, 마이클 마이어스. 뭔가 제스처를 하는데 일로 오라는 건가? 약간 동맹을 맺으라는 것 같은데. 아, 지금 호무새 신세계 영화 보고 왔나요? 들어와 들어와 이러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동맹 관계를 맺으려 그랬는데 이거 지금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도망간 것 같아요. 모질이 새끼들. 그러니까 속어로 이제 뿌락지 약간 배신자를 한 명을 섭외를 하려 그랬는데 이거 실패한 모습이죠. 역시 인간과 새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근데 혹시 모릅니다. 다른 생존자를 찾아가지고 또 이제 또 협력 관계를 맺을 수도.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애드온,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그 3단계를 만들려면은 한 명만 그 관음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명 다 골고루 이렇게 그 흡수를 해야지만이 능력이 3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각 생존자별로 전략을 보면 이제 간호수님은 이렇게 스텔스를 하면서 걸리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조양님은 최대한 그 발전기를 돌리면서 점수, 그리고 피직스님도 점수. 아, 그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부상을 입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호무새님 약간 헤매고 있어요. 네, 지금 호무새님 세팅을 잠깐 볼 수 있나요? 지금 뒤로 눌러가지고 로비에서 잠깐 애드온 세팅 볼 수 있나요? 애드온 세팅을 약간 보면은 네. 향기로운 머리카락 묶음과 주디스의 묘비. 아, 이거는 자, 관전 다시 들어와 주시고요. 이거는 욕심 식구라고, 일명 욕심 식구라고 불리는 건데 바로 즉시 저 갇혔어요. 지금 갇혔어요, 이거. 아, 못 나옵니다. 지금 가둬 버렸거든요. 아, 갇혔네, 이거. 이거 생존자가 가두 양식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다시 풀리고요.
아, 지금 본인이 당할까봐 빠져주는. 욕심 식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드리면은, 욕심 말 그대로 3단계를 찍기가, 3단계 게이지를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대신에 다 모을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세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는 생존자를 즉시 때리지 않고 즉시 바로 즉결 처형을 시킬 수 있어요.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따 보여주겠죠. 홈세가. 아, 이게 홈세가. 아, 켜졌습니다. 3단계 켜졌어요. 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어요. 다 모았죠 이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거미로 이속도 올리고 있고요. 추격 상태에 들어섰다가 추격 상태에서 끝났을 때. 근데 이거 무한은 아니죠? 무한입니다. 아, 무한이에요? 네, 그래서 욕심식구입니다. 아, 굉장히. 근데 이 페널티가 있는데 이동 속도가 약간 느립니다. 아, 그래서 저 거미라는 퍽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 이동 속도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로 놓쳐서 스택을 쌓으면. 사실 이게 공개방에서는 실현이 좀 힘든. 그렇죠. 그런 살인마입니다. 그렇죠. 네 명을 골고루 다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무한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지금 게이지가 줄어드는데요? 무한이 아니죠? 잠시만요, 세팅을. 아니, 세팅을 뭔가. 관전 버그일 수도 있다는데요 지금. 아, 그래. 아네 관전. 관전 버그 같네요. 네, 관전 버그라고. 이게 대바대가 굉장한 그 갓겜이라서. 네. 아, 그렇게 급수 게이지가 높았는데. 네, 네, 맞아. 안 내려가죠. 예, 무한 3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전 버그. 관전 버그네. 호무 이거는 찾기만 하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개방에서 이거를 시도했을 때 문제점이 길을 다 모으면 나가 있습니다 애들이. 맞습니다. 발전기가 하나 남아있거나 이제 다 돌아서 이미 후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생각했을 때는 이제 홍우세님이 굉장히 그 전략을 잘 짜왔죠. 어차피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잘 짜왔습니다. 쫓기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 놓쳤는데? 놓쳤죠. 아, 놓쳤습니다. 이게 진정한 술래잡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잡히면 끝납니다. 그렇죠. 한 방에 끝납니다, 진짜. 한 방에. 예. 그 뭐 갈고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즉결 처형이 당합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표현이 여기에 아주 걸맞는 표현이죠. 다들 지금 전략은 잘 짜왔는데 등골이 서늘하실 겁니다. 아, 보였나요? 안 보였죠, 이거. 아이, 다 좋은데 발견을 못 해가지고. 다 좋은데 발견을 못 해가지고. 아, 이게 거미를 쌓아야지만 집착자를 또 쫓아야 되거든요. 아, 지금 위스퍼가 꺼져 있는데. 그 욕심 식구 이속이 얼마인가요? 이게 거미가 안 쌓았을 때. 정확한 표기는. 그래도 생존자보단 빠르지 않을까요? 생존자보다 빠릅니다. 그렇죠. 네. 집착자 찾았어요. 이거. 아, 이거 바로 찍어버리면 되는데. 아니, 이거를. 됐어요. 어디로 가나? 아, 거미를 쌓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빠진 다음에. 추격이 풀려야죠. 지금 일부러 놓치는 이유는 저 거미라는 그 집착의 뭐죠? 저 이름이? 맛있는 것은 네. 가장 마지막에. 맛있는 건 가장 마지막. 아, 들어갔죠. 아, 이분 누군가요? 아, 이 풍조 형님이죠? 아, 네, 풍조 형님. 풍조 형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아, 따끔한 맛 다 버렸고요. 시크하게네요. 이게 욕심 직구입니다. 또 다음 생존자도 걸리면 바로 사망이에요. 이게 집착자를 잡았기 때문에 거미가 바로 3단계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판다 도축을 해주고 바로 참고 다음 생존자는 지금 이제 다른 생존자들은 알았죠. 이제 아, 이거 욕심 식구다. 이거 걸리면 바로 죽는다. 알았죠. 여기서 욕심 식구의 카운터법을 알려주시죠. 욕심 식구는 간단합니다. 저기 들어가면 되죠. 캐비넷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즉결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캐비닛에서 들어가 버리면은 즉결 처형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회는 캐비닛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세팅을 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준비성이 굉장히 돋보이네요. 아, 정말 완벽한 세팅입니다. 홍세님. 다들 알고 있어요.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홍세님이 발견을 하나요? 아직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캐비넷을 금지한 이유가 그거를 허용하면은 게임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렇죠. 못 찾아요. 이런 지금도 힘든데 이제 캐비넷까지 네. 투색을 하려고. 홍세가 영원히 퇴근을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캐비넷만 이제 금지를 했고요. 아이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를 발견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근데 굉장히 잘 숨은 겁니다. 여기는 잘 숨지 않거든요. 이곳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입니다. 지금 치킨 때문에 잘 숨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끝까지 숨어 다니고 있어. 리스퍼가 꺼졌어. 다시 발견. 이거는 지금 거리 재고 있습니다. 거리 재는 겁니다. 그냥 거리 재는 거예요. 위스퍼에 거리 재고 있죠.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걸로 한 6초에서 7초 정도 앞으로 가면은 생존자 위치가 나옵니다. 좀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 발전기에 붙어 있으면 측처 그게 안 된다고요?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머리끄댕이 아 될 때도 있다고요? 그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아마 이게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이라 그걸까지 모르겠는데. 찾고 있는데 이거 위스퍼의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죠. 미치지 않고서야 나온다고 나올 리가 없습니다. 소무새님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지금 눈앞에서 치킨이 어른거리는 분들한테 나오라고 말해봤자 통할 리가 없죠. 게다가 심지어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하셔야 돼요. 용기 내서 점수 먹고 있고요. 피닉스님은 그리고 간호사님 까마귀 생겼어요. 까마귀. 까마귀가 뭐냐면은 일정 시간 가만히 있으면은 깍깍 하면서 까마귀가 위치를 알려줍니다. 네. 일름 보죠. 얼마나 발견했죠? 아, 봤어요. 빡빡이 봤습니다. 결국 결말 이렇게 나네요. 간만에 찾은 먹이라 홍무새 놓칠 리가 없거든요. 놓칠 리가 없죠 이거. 시원하게 써버립니다. 간호순 선수. 내려놓은 라고 하지만 그래서 코코기에 찔려 죽고만은 죽었습니다. 갑자기 탈락. 시크하죠 굉장히. 마이클 마이어스가 저런 시크한 매력 때문에 제일 인기가 많은 살인마인데 간판 살인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심지어 어떤 정신병자는 마이클 마이어스가 제발 나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많이 있습니다. 네, 막 살인마한테 죽고 싶다. 자기소개 막 써 있고. 지금 또 홍무새님이 또 위스퍼 거리를 재면서 찾는데 여기 아니죠? 좀 한 4초 정도 거기죠? 그 다음이죠? 여기쯤. 실제로는 여기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고 있어서 위스퍼 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서 바위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1대1이에요. 1대1인데 먼저 걸리는 자가 그렇죠. 사망합니다. 이건 올킬 각이 불가능하죠. 지렁이가 안 되니까. 자, 이번 나머지 두 분의 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찾은 것 같은데 유대감 지금. 칼찌 들고 있고 근데 칼찌는 의미가 없어요. 칼찌는 의미 없어요. 바로 못 쓰고 바로 죽습니다. 나머지 한 분 퍽이 어떻게 되죠? 유대감 또 있나? 나머지 한 분은 유대감에다가 같이 다녀야죠. 불침번에다 저 같으면 혼자 안 다닙니다. 이거 어디서 그러니까 홍무새님의 위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넉넉히 당했죠. 이렇게 되면은 840시간 피닉스님께서 탈락을 하셨고요. 자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에바 티나님께서 네. 8000점으로 치킨을 타가시고요. 자, 승점 1점 올라갔고 자 이제 스코어 쉽게 할게요. 점수를 보면은 네 분 다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 에바티나님께서 이를 걱정. 그렇죠, 에바티나님이 8,036점. 로테님인가요? 맞습니다. 네. 8,046점. 간호수님께서 5,665점. 훈주양님께서 3,800점. 진짜 스탠스 엄청했죠. 점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승리는 로테님. 네, 로테님께서 승리하셨고요. 자 이제 점수가 8,0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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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다음 경기 호재님한테 이거 들리도록 다음 경기 추첨을 하겠습니다. 자 호무새님 들리시죠? 다음에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살인마 회장님의 손으로 맵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없죠?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잘 찾아봐야 되네. 잘 찾아보세요. 있네요. 면밀하게 검토해보세요. 잠깐만, 이게
아니 있는 거 맞나요?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아니 느껴져요? 아니요 안 느껴지는데. 안 느껴진다고? 내가 한번 꺼내볼게. 도라에몽의 주머니인가요?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좀 더 손을 깊숙이 넣어보세요. 여기 뭉쳐 있었네. 아, 자 다음 맵. 자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맵이죠? 자 고통의 제천수. 아 고통의 제천수. 이거는 맥밀란 맵이고. 자 오무새님 고통의 제천수로 맵을 결정해 주시고 고통의 제천수. 참가자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고통의 제천수가 더 아 그 트래퍼의 맵이죠. 트래퍼 맞습니다. 자 한 분 안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오신 분이 네. 피직스 강수님 에바트님 그 풍조양님 안 들어오세요? 네 풍조양님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돼. 아 그 준비 되시고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누르세요. 아이템 세 번씩 치고요. 자 C조 2경입니다. 맵은 고통의 제철수고요. 맥밀런 맵입니다. 네 아마 이번에도 그 더 피그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네 호무새님 뭐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됩니다. 네, 뭐 덕구를 하셔도 되고, 네 자유롭게 해주세요. 간호수님 어 네 분 다 아이템 세팅이 완료된 거고요. 이제 레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디. 호우.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고요. 레디를. 레디를 자 조금, 레디를 레디 해주세요. 빨리 하지 않으면 호무새의 불의에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홍콩. 홍조양님 아 됐습니다. 아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호무새님. 홍콩. 시작됐나요? 아니요. 어 호무새님이 시작하셔야지. 네. 호무새님 들리시죠? 맵 세팅 그 고통의 제철수입니다. 네, 고통의 제철수요. 혹시나 까먹으셨으면은 지금 3 그 C조 두 번째 경기입니다. C조 두 번째 경기고 C조 첫 번째 경기는 이 네 분 중에 그 에바튜나님이 이제 승점 1점을 가져가셨습니다. 아, 네 이제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 세팅 전근 지금요. 호우 하마제일 배신 대회. C조 2경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제철소에서 펼쳐지고요. 자, 다시 루딩 중에 이제 또 맵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맵은 이제 맥밀란 맵인데 맥밀란은 이제 덧구의 이제 그 메인 그 테마 맵입니다. 덧구가 누구죠? 아 덧구 트래퍼. 아 네. 그 덧을 깔아서 그렇죠. 네. 생존자를 잡아내는 살인마입니다. 살인마고요. 자 대회 시작했습니다. 세팅을 한번 보면은 호무새님 이거 한방덫과 이거 이거는 잘못 들었죠? 이거는 안 들어도 되는 건데 이거 잘못 들었죠? 일단 한방덫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방덫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한방. 원래 덫은 걸리고 나서 풀면은 부상 상태로 가는데 저 한방덫에 걸리게 되면은 한 방에 지렁이 상태로 바로 쓰러지는 그런 부상 상태로 죽어가는 상태로 됩니다. 덫을 열심히 초반에 깔고 있죠. 이제 소위 덫 작업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고요. 상작강을 하죠. 아 여기서 상작강을. 아 상작강 하다가 말고. 저것도 점수를 먹나요? 저것도 200점이를 점수가 들어온다. 지금 고인물의 소견으로는 쓸데없는데 덫을 깔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경기가 길어지면은 저기도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 또 모르는 거긴 해요. 아 찾았죠 이거? 이거는 풍조양님인 것 같아요. 아 피지스님이시네. 아 네 피지스님. 아 심리적 걸렸고요. 이거는 잘못했죠. 한 대를 맞고 시작합니다.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건데 이거 한 대를 맞고 시작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점수를 꾸준히 받고 있어요. 오호 돌고 있는데 있는데 저는 저 살인마들의 저 성큼성큼 걷는 걸음 자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특히 이제 덕구는 그게 제일 시원시원하죠. 이 걷는 게 굉장히 이게 뚜벅뚜벅 당당하게 걷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양반지 자제분들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거 내가 가장 쓸모없다고 했던 덫에
아 이거 입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어, 넘어가네요. 쓸모 없었죠. 네, 떨어지면 맞죠. 하지만 떨어지면서. 이게 떨어지면 약간 스턴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 세레모니. 세레모니 할 때가 아닙니다. 세레모니 하고 이제 드는데 칼찌르기래요. 맞겠죠. 칼찌르기. 바로 앞에 갈고리가 있지 않나요? 아, 어? 아, 아 이거 칼찌 맞고요. 칼찌 맞고요. 들어. 어 잠깐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면은 간호수님은 계속 이제 점수를 먹고 있어요. 근데 저 살인마가 트래퍼인 만큼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 아, 구하러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 넘어가면? 아 이걸! 아아 걸렸죠 이거. 아 이게 그 쓸모없다고 말했던 그 덫인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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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위에 덫. 이쪽에 아. 이쪽에 덫. 이거는 가장 좋은 위치의 덫입니다. 아 네 가장 좋은 위치라고. 네, 인서, 아까 말했던 인성존이 네. 있는데 고인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맥밀라는 인성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방금. 근데 저기를 잘 차단을 했죠. 홍색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근데 이 트래퍼인 만큼 구하러 오지 않을 확률이 높죠? 어 저도 또 갑니다. 근데 진짜 많이 구했다면 자신감 있게 구하러 오지 않을지. 어? 어 구하러 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구하러 왔죠? 잠시만요 지금 첫 번째 경기 예 로테님이 8000점으로 우승을 하셨죠. 그러니까 승점 1점 가져. 로테님이 이겼는데 지금 걸린 사람이 로테님이에요? 아니죠. 아니 아 걸린 사람 피직스님이구나. 피직스님이신데 아, 네. 에바티나님이 상킥이고 이거 아 이걸 구하네요. 점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는 거죠 지금. 이것도 해제를 합니다. 어, 해제 안 하네요. 어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사실 여기서 구한다는 거는 이 눈앞에 치킨을 쫓기보다 결승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있지 그치? 않나. 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거는 한 대 맞아요. 아, 2만 원 따위 필요 없다. 나 20만 원 먹으러 간다. 그렇죠. 네, 그런 아, 고인물 자신감이 360점 우승이라고 그랬죠. 네, 한 대 맞았고요. 저 나중에 저거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저도 살인만 줘 가지고 저건 잘 못해요. 아, 알겠습니다. 쫓기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아까 안 구하느니만 못했죠. 괜히 구했다가 아 이렇게 표적이 돼버렸죠. 돌려버리고 자 1피 간호순 어차피 지금 어그로 끄는 거죠? 이거는 저 판자를 저런 빠르게 뛰어넘게 되면은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살인마에게. 살인마 펑펑한 소리로 네. 날라가죠. 그래서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고자질을 하는 거죠. 하고 있는데 또 덫을 까겠죠. 어, 여기도 쓰잘데기 없는 위치인데. 자, 저 간호순 선수는 이제 치킨이 멀어져 가죠. 아, 내려놔야죠. 네. 이거 근데 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구하달라고. 아, 이것도 구하나요? 점수가 좀 중요해가지고 지금 다 욕심을 좀 부리고 있어요. 손절보다는 아 지금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선수가 그러면 아, 이분이 픽스인가요? 오히려 3픽을 아. 주셔야 되는 아 3픽을 좀 봐주세요. 3픽 아, 풍조님이고 에바트나님은 로텐님을 좀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로텐님 에바트나님 로텐님이 네. 이분은 점수보다는 사람기에 지금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1경기에서 이기셨다면 여기서는 점수만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점수를 점수 안전하게 점수만 먹으면 되는데 지금 구석에 그냥 숨어 있어요. 어 지금 홍대가 풍조 양 때렸고 이거 어그로토스죠. 어그로토스인데 아 여기 대머리가 아, 있어요. 알아채고 도망갑니다. 아 내가 넘겨버리고 이거 어그로토스를 자, 해야죠. 자린마보다 옆에 아~ 있는 어 동료가 무서워. 걸렸습니다 이거. 천하제일 배신 대회. 아 끝까지 그러니까 약간 전략이 있나봐요. 지금 보면은 점수를 먹지 않고 생존 쪽으로 하죠. 아 이분 그럼 승점 2점으로 진출하시려는 그런 것 같아요. 아 한 그림을 그리겠죠? 그런다고 뭐 더 주진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치킨을 한 마리 더 뜯겠다? 결승과 치킨을 두 마리 토끼를 아 치킨을 한 마리 추가하겠다는 의지인가요? 그렇죠. 너무 큰 그림인데요? 저거는 다른 승자가 저 큰 그림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저 눈치를 채면은 어그로를 쟤한테 저 생존자한테 끌어가지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성이 막혀있어가지고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경기를 이겼다면 2경기는 점수만 먹으려고 할 텐데 아
아, 이외의 플레이를 보여. 피딕스님은 이제 점수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간호수님도 이거 아까도 살리고 지금도 살리고 살리는 점수에 집중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점수 아무리 먹어봤자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승점을 얻지 못하면 끝이죠. 점수보다 승점이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기 때문에. 아, 이상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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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누굴 쪼고 있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누굴 쪼고 있는 거죠? 아, 지금 홍무새가 뭔가 본 것 같은데 누구를 봤다가 놓친 것 같죠 지금? 판자를 보다. 과연 짐승의 직감으로 어디까지 된... 아... 이제 봤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아, 못 찾았어요. 다 스텔스를 하고 있고요. 위스퍼 퍽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또 어, 참, 발견했습니다. 한 대 맞고요, 바로. 아, 네, 간호순 선수가 아까 한 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잠식이죠. 이번엔 잠식이죠. 두 번째. 총 세 번 걸려 죽습니다. 아, 실수. 이분이 몇 시간이었죠? 200시간이었는데. 예, 저도 자주 하는 실수거든요. 아, 자주 종종 나오는 실수입니다, 이거. 다른 분은 피디스 님은 끝까지 점수 쪽으로 가는 전략이에요. 점수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끝까지 꼭 끝까지 구석에서 지금 생존 전략, 승점을 얻어가겠다는 전략이고. 홍조야님도 점수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홍무새는 찾고 있는데. 근데 이게 구석에 숨어 있는 게 네. 한편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석에서 발견되면 무조건 한 대 맞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양날에 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전략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승점 네. 2점을 챙기는 이거는 실제로 통하고 있대요. 네. 아무런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승점 뺏기면 결국 점수랑 상관없이 우승하는 거거든요. 후보세가 또 그 길치전을 그렇죠? 지금 구석에서 위스퍼가 아 아닌데 아니, 아니 지금 위스퍼가 안 꺼졌는데 여기서 지금 길치전을 굽고 있고요. 아 구하러 오나요? 구하나 이거 구하나요? 구하지 안 아 구하죠. 아 구하네요. 이거는 점수를 끝까지 피직스님이랑 풍조양님은 점수로 가겠다 이 뜻이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걸리죠 이거? 걸렸죠? 아니 정작 점수를 벌어야 될 삼 지금 로테님께서 점수를 안 벌고 나머지 두 명이 이거 반대로 가겠죠. 아 근데 이거 홍무새 놓쳤습니다 이거. 지금 로테님도 점수를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어요. 확보한 것 같아요. 뭐죠 이거? 이거 동료를 치료해주는 기이한 현상이. 아 뭐죠 이거? 아 이 점수를 위해서죠. 약간 배신대에 걸맞지 않는 동료애가 못 찾고 있죠 또 홍무새 길치전 붙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이거 지금 풍경이죠? 아 피직스님이죠. 피직스님 둘 다 하얀색 붓고 들어가셔서 와 아직까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어그로 넘깁니다. 대머리가 여기 있네. 아 어그로가 넘겼는데 안 됐어요. 근데 맞죠 이거? 아 홍무새 대머리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쫓아갑니다. 안 맞죠 이거? 안 맞지? 한자가 있을 텐데. 아 되게 잘 까먹죠 이거? 한방더지라서 한방더지면 이렇게 한방에 근데 이거 피직스 선수 호무세의 한방더세 바로 지렁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리고 바로 앞에 피직스 선수도 아마 두 번째일 텐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두 번째인가요? 아 맞네요. 두 번째 이 선수도 이제 죽음이 가깝습니다. 덫을 똑같은 자리에 맛집 자리에 아 이제 재미를 봤어요. 호무세가 딴대로. 여기가 명당이구나. 깔라다 방금 말았죠 근데? 아 말았나요? 갑자기 취소를 했죠. 이제 저 트래퍼가 저는 좀 배운 게 있거든요. 예. 덫을 의식의 흐름대로 네. 깔면은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자기적인 덫은 안 걸린대. 아 맞습니다. 그건 예. 맞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어떻게 여기 있지? 라고 하는 곳에 있죠. 이건 그 전판 점수를 얻으신 추나님은 로테님은 그대로 계속 구석에 숨어 있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쓸모가 없다는 덫에 간호순 선수 걸리면 죽어요. 아 이거 죽은 죽었죠. 이거 아 이건 살아 나갔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아까 쓸모가 없다 그랬는데 바로 걸려버리네요. 그 쓸모 없다고 말한 그 덫에 아 좋아하네요. 걸리고야 많은 이거 근데 걸 수가 있을까요? 이거
잘못하면은 홍세가 길을 잘못 들면은 그럴 일 없겠지만 잘못 들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칼찌가 있네요. 아 칼찌 실패. 아 이걸 칼찌를 실패합니다. 걸 데가 없죠 근데. 아 피직스 선수 사망이에요. 안돼 못 걸었는데. 아 이거는 탈출. 아 이게 이 발버둥 게이지가 꽉 차가지고 놓쳤습니다. 어 지금 보면 그 이픽 피직스님은 아무도 안 살려가지고 손절 당해가지고 죽어버렸고요. 아! 더 위치 선정이 기가 막힙니다. 아, 인성전을 또 막아놨었죠. 이건 죽었습니다. 이거는 칼지도 실패를 했고, 아 이거는 결국에 가노선님도 여기서 탈락을 합니다. 아 호무새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는 사진마예요. 둘의 싸움인데 이거는 누가 잡히느냐. 일단 전판에서 그 누구시죠? 그 로텐님이 승점 1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단 유린합니다. 루테님이 루테한데 자 이제 빡빡이와 풍성충의 1대1 대결. 빡빡이와 자 이제 거의 다 들어간 발전기 옆에서 어 같이 돌 돌리네. 아 빡빡이 아니네요. 빡빡이 아니고 둘 다 풍성하네. 풍성한데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이거. 근데 일단 루테님이 유리하긴 합니다. 승점 때문에 풍조형님이 네. 점수를 로테님보단 많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아까도 발전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풍주형님이 이기게 된다면 네. 결승에 진출하실 확률이 더 높지 않으신가. 그리고 로테님이 살아남으신다면 승점 2점으로 점수랑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죠. 결승 진출이고요. 이거 곧 아 지금 덧작업을 해놨습니다. 덧작업을 해놨고 맛집에 아까 걸렸던 그 맛집에 다시 아, 덧작업을 해놨고 홍문세의 큰 그림. 홍문세 큰 그림. 이거는 덫을 제거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마 인성존으로 가면 되고 또 똑같이 세 번째 걸릴 겁니다. 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발견한 게 아니라 리스파로 찾고 있어요. 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저 속삭임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수색을 하겠죠 이제. 자 이제 동물의 감각으로 생존자를 탐색하는 홈색. 아 걸렸어! 걸렸습니다! 아, 이건 넘어졌어요! 이거는 로테님 아이컨택을 해버렸죠. 아 이거 어그로 넘겨야 되는데. 근데 어그로 넘기기가 쉬울텐데 왜냐면 저쪽이 밝은색이거든 옷이. 아 어그로 넘겨야 돼요. 한 대 맞죠? 아니 그 유대감이라는 갑퍽이 있으면서 왜 배신을 하지 않나요? 아 갑니다. 지금 가봤자 저기 팔팔한 사람을 쫓아가진 않아요 호무새는. 안돼 저기 어그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김풍을 쫓아간. 뭐? 지금 풍조형님이 따라가고 있죠? 이러면은 대신 맞아주는 건데? 아니 이건 이거는 어? 앞에 걸려가지고 다시 누구 쫓아가는 거죠? 근데? 아 다시 부상당한 사람 쫓아갑니다. 굉장히 대담한 행동인데요. 아 이거 굉장히 대담한 이러다가 같이 아 이거 넘 설마 아 안 넘고 아 이거를 넘는 척이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욕심이 아니었는가. 근데 저기 넣으면은 아까 덫이 깔려있어서 또 아 덫을 의식했나요? 네, 덫을 의식해가지고 어 잠깐만요 호무새 선수 지금 때리지를 아 데드와드 맞나요 혹시? 그건 아닌데 아 그거 아닌데 갖고 노는 거 같죠? 지금 호무새가 먹잇감을 눕히지 않습니다. 덫에 걸리라고 일부러 안 때린 거 같은데 아 지금 덫을 깔아놓고 거기 덫이나 발굴하고 즐기고 있는 거 같아요. 즐기고 있는 거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인성질이죠. 살인마의 인성질. 어 너를 나의 그 죽음의 그 설계에 걸려들게 해야겠다. 아 이거는 네. 나의 예술 작품의 대단원이 되어라. 이거는 풍경이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점수 먹고 있죠 점수. 안정적으로 점수를 먹고 있고 이거는 올킬각을 보지 않는. 아 카운터 세트셨어요 홍세 홍세님. 덫으로. 약간 이제 영화에 나오는 살인마들 중에는 좀 그런 살인마가 좀 많죠. 좀 자신의 철학과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살인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무새가 약간 그런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거 올킬각을 안 보고 걸어버렸어요. 지금 풍조형님은 그 지금 3픽이신 레토 로텐님이 죽기 전까지만 버티면은 이거는 점수 싸움으로 갈 수 있죠. 네 이걸 구할 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풍주형님이 결승에 진출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불안한 예감이라는 퍽을 써서 아 풍주형 선수 불굴이라는 퍽도 있어요. 아 불굴도 있네요. 이거는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여기서 위스퍼 아 걸리겠는데요 이거? 와 걸렸죠? 걸렸어 이거? 아 이거는 좀만 버텼으면 이거 올킬각으로 가면은 승점 1점으로 아니 이거를 올킬각 이거 덫이 많이 깔려있을 텐데 아, 근처에 또 걸렸어요. 또 지형 주문에 박았고 이거 내려야죠. 무조건 내려야죠. 내리고 빨리 판다 찾아서 가야 된다. 버티면 돼요. 아 풍주랑 선수 이거 이 결승 진출각을 아 이거를 결승 진출각이 날아가나요 이거를 날아갈 것 같아. 결승 치킨과 결승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판자 하나 더 남아있고요. 여기는 덫이 깔려있지 않은 것 같고요. 한 바퀴 더 도네요. 아 이거 한 바퀴 더 도는 거? 여기서 내리겠죠 이제. 야 이거 무조건 내려야 돼요. 내려야지 이거. 내려주고 이렇게 내리고요. 아 이 선수 잘해요. 이 다음이 문제예요. 좀만 더 저기 넘으면은 덫이 있습니다. 덫이 있습니다. 아까 안 밟았거든요.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 스프린트가 터집니다. 아 근데 아 자 스프린트가 좀 짧아요 지금. 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못 올킬입니다. 올킬 칼치가 없어요. 불굴이 있긴 한데 바로 들어서 갈고리에 걸어버리면은 이걸 올킬로 상금 24만원 추가합니다. 아. 이렇게 올킬이 남게 되면은 로테님이 승점 1점으로 네 로테님께서 점수라도 한다시 결승에 진출하시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경기 마무리 됩니다. 아, 예,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또 5분간 휴식할 거고 점수 개선. 아, 이번에 꼬무새님의 작품 잘 감상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아, 죄송합니다, 꼬무새님. 제가 더디치가 전디치를 디스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이치였네요. 죄송합니다. 아, 예. 자, 이제 점수 집계하고 또 5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을 거고요. 자, 점수 다시 점수 집계하겠습니다. 피직스님은 피직스 선수가 9816점이시고요. 그리고 풍주양 선수가 9153점이시네요. 그리고 강원순 선수가 9215점. 오태 선수가 4858점. 구석에만 있어가지고. 하지만 우승하셨습니다. 잠깐만. 오태 선수 1경기 점수가 지금 날아갔어. 근데 어차피 그 점수로 상관없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걸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보기를 제가 갱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는 5분 동안 또 휴식을 가질 거고요.